아니, 찬영 진짜 무서워. 찬영 정말 무섭긴 해. 현진아 왜? 현진아 왜? 그러니까 찬영이 거의 단독으로 어떤 방을 하나 썼어. 그럼 이제 그 방 복도만 지나가도 약간 스멀스멀 그 검은색 여기 한 명 진실의 방이네. 올라가. 그리고 이제 가끔 혼날 때 진짜 무섭지. 좀 근데 심한 말을 좀 많이 하긴 했어. 약간 이제 나는 그때 거의 들어온 지 한 1개월인가 2개월 돼서 연습생 때 이제 형들이 밥 시간 되면 내가 이제 다 깨우러 갔단 말이야. 한 점심쯤. 그래서 나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유학을 했었으니까 형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되게 프리할 줄 알았어. 그래서 Hey Chris, let's go out and eat. 딱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어깨를 잡으면서 야, 형이라고 해야지. 같이 외국에서 왔는데 호주 꼬네.